톡 했다 오빠 한번 톡 했어. 오 내려왔다. 어 말체 늦은 거 아니야? 됐어? 왔어 왔어? 완전 항 내려갔는데 봤어 봤어 여러분 항 내려갔는데 봤어 봤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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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늘 바람 너무 심해요. 오늘 무슨 태풍 오나? 바람 장난 아닌데? 완전 아파. 경경이나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 가서 고기 죽은 고기 있으면 통발 작업도 하고 그럽시다. 그냥 가서 라면하고 밥 먹을 거 챙겨 갖고 왔어요. 오늘 그래도 바람 많이 부는데 낚시하는 사람은 아주 많진 않지만 그 곳곳에 중간중간에 한 분씩 서 계시네요. 자, 미끼 가지러 왔어요. 여러분 죽은 고기가 없어. 깨끗해졌어. 전복. 오늘은 전복으로만 하나 봐. 전복 아직 남아있어서. 갑시다. 저 끝에 엄청 많네요. 낚시하시는 분들. 와, 여기는 찌나 그리고 이쪽 원투. 오늘은 전복. 자 오늘 돌돔 대물 돌돔 잡을 수 있게끔 응원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꼭. 근데 여기 오짜 어제 오짜 잡으신 사장님이 입질이 양아치처럼 간사하다 그랬어. 그래서 입질을 잘 봐야 된대요. 어제 우리도 입질을 그렇게 받았어요. 오늘 육자 가게예요. 자 첫 캐스팅 가겠습니다. Ready? 돌돔을 향했어. Go! 오늘은 돌돔 큰 놈 한 마리 올라와서 딱 오늘 해먹방에 딱 오늘 실상에 딱 돌돔 해먹방까지 할 수 있으면 치리겠죠. 여기가 입질이 좀 간사해요. 애들이 돌돔이. 그래서 초리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잘 봐서 잘 채야 된대. 워낙 간사하대요. 오! 톡톡 했다 오빠 한번! 톡 했어. 자 이번에 칠 수도 있어. 아까 지금 두 번째니까. 조금 아까 첫 입질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어요. 까지만 좀 보고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까꿍. 오 내려왔다. 어 말체 늦은 거 아니야? 됐어? 왔어 왔어? 완전 항 내려갔는데 봤어 봤어 여러분 항 내려갔는데 봤어 봤어? 왔어 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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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놈의 새끼, 너였네! 이놈의 허! 아, 돌돔인 줄 알았네.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이놈의 혹돔! 봤지? 사이즈 되네. 혹돔 요 사이즈가. 바닥까지 먹네. 요 30밖에 안 되는 사이즈가 35 정도? 35 정도. 되는 사이즈가 바닥까지. 나 참돔인 줄 알았어. 저렇게 그 바닥까지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돌돔은 훨씬 더 심하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닥 확 가져오는 거 맞지? 내려왔어. 나 돌돔인 줄 알았어. 어머. 어이씨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야 못 건져. 어이씨 물에.
물에 빠졌어? 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니까 석축은. 아. 헐. 그럼 뭐 자연방생했다 쳐야지 뭐 어쩌겠어. 자연방생됐네 씨발. 우와 갑자기 새끼가 힘을 쓰는 거야. 빠져버렸대요. 아, 아, 됐어. 빠져버렸으면. 자 그럼 다시 입질 봅시다. Nope. 모자라면 오뚜기 봐. 김치에다가 그리고 라면은 등대라면. 참치 하나 준비했습니다. 고기가 빠지면 아예 되죠. 자 라면 다 됐습니다. 아 이 새끼 라면 먹으려고 그러니까 입 시원해. 겁나 컸는데. 아 꿀맛입니다. 겁나 주네요. 야 오뎅 3개 넣는 것도 많다 생각했는데 오뎅 벌써 없어졌네. 맛있는 참치. 오늘 후식도 있어요. 후식 보름달 그리고 꿀떡 그리고 혼몬볼 라면 엠밥. 라면 먹고 났어. 라면 엠밥. 아 뜨거우니까 건질까요? 건져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라면 엠밥 잘 먹겠습니다. 어 여기 혀 뒤 혀 여기 쎄 긁히겠다. 어 다 먹었어. 네 화장실에 내려주고 내 밑에 가져오고.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보고 있어야 돼. 알았죠? 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좀 배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 안 되네. 아, 나 빨리 가야 되겠다. 똥 날 것 같아. 바지에 똥 찌를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잘 봐줘요. 야, 금방 갔다 올게. 아. 여기 화장실 없어. 차 끌고 가야 돼. 입질 오면 여러분들이 채요. 금방 갔다 올게요. 입질 보고 계세요. 여러분 똥 좀 싸고 올게. 어? 오빠야 지금 바로 막 나올 것 같아. 금방 갔다 올 거야. 맞지? 어, 큰일 났네 텐션이. 봐야 되겠다. 가면서 덕글 보긴 했는데 오씨 네, 왔어요. 아니 씨발 똥질이는 예팬들하고 아. 낚시도 못 다녀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겁나 멀어요. 뭐 걸어가다가 진짜 싸질려요. 아우 죄송해요. 똥이 잘못했네요. 아 진짜 똥을 참았어야 됐는데 그놈의 똥 때문에. 어 뭐야 어? 어머 달려있어? 아 씨발 좀 무서워. 어 왜? 끌고 간 거야? 터트린 거야? 어머. 와 끊겼어 원줄이. 끊겼어? 얼마나 컸으면. 진짜? 와 뽕돌이 떨어졌잖아 지금. 진짜 우와. 와 대박. 그러네 엄청 큰 입질이었네. 와 뽕돌이 잘렸어. 아 똥이 너무 급해가지고 눈에 안 보였나 보다 입질이. 와 뭐였지? 다시 던져보자. 겁나 컸대. 이런 입질이 있나? 아 왜 하필 이럴 때 또 입질이 왔어. 아 왜 똥 싸고 있을 때 입질이 와가지고 진짜. 와 얼마나 그. 원줄이 터져버렸어. 원줄이 터졌대요. 가자마자 그랬지 우리가. 가자마자. 야. 아 똥이 잘못했네요. 아 진짜 좀만 참아. 아, 근데 나 좀만 놓쳤으면 바지에 찔렀어 진짜. 와 대박 아니었어요. 아. 설사가 나왔어 설사가. 그래서 나 못 참았어. 똥 싸는 예팬네하고 낚시도 못 당하겠습니다. 옆에 화장실이 없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걸어가는데 걸어갈 수 없는 거리라 너무 멀어서요. 아 터졌어. 겁나 큰 거였어요. 아 근데 얘네는 꼭 이러 봐봐. 사람이었고 꼭 딴짓하고 있으면 이렇게 입질이 온다니까. 아니 조금만 더 입잘렸으면 되는데. 아 우리 낚시대 진짜 태풍 온 줄 너무 쉬웠다고? 인생 똥이라 생각합시다.
다시 던질게요. 너무 흥분하셨나 보다가. 준이, 지니빵님 어서와요. 연차가 여기 있어요. 이게 걸립니다. 다 깨우면 여기서 걸려요. 걸려. 바로 쳤어. 와, 바로 물었어. 오, 바로 물었어. 바로 물었어. 와, 바로 물었어. 바로 물었어. 와, 땡기는 와중에. 와, 땡기는 와중에. 바로 물어버렸어. 바로. 와, 뭐야? 돌돔인가 이거? 뭐야, 뭐야?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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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갑니다. 어, 왔어, 왔어, 왔어. 돌돔이야. 어, 왔어, 왔어. 우와, 오, 사이즈. 오. 아, 작은 사이즈 올라왔네. 자. 추자도 들어오세요. 제가 화로로 썰어 드릴게. 설마 형님은 설사로 안 가, 설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오늘은 진짜 무지막지한 놈인데. 아, 진짜 아쉽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40초 걸리는데 그 시간에 설사를 하러 가, 설사병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 아, 난 진짜 짜증나네요. 너의 와. 운명이 없다. 이번 생은 글렀네요, 여러분들. 예,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낚시꾼들은 저런 입질 받아갖고 한번 탁 체가 그냥 손맛이라도 보는 거 진짜 못 잡아내 그래도 와 그럴 텐데 탕탕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아쉽다. 쫙 땡겼으면 쫙 해버리니까 지가 쫙 치고 나가겠지? 그러다가 티딩 터지더라도 간다. 에이 진짜 똥쟁이 해피네. 그때 설사가 날 쫓아 알았니? 아, 안 살 수도 없고 바지에 지릴까봐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 돌리면서 그러니까 차 돌리기 전에 딱 그런 거 지금 바지 나올 것 같다고 좀 빨리 증가지 그때 입질 온 거네 짝이 일부 직전이었는데 뭐 오랜만에 초밥하는 거라 그죠 옛날 회로만 먹었는데 돌돔 초밥, 돌돔 예. 초밥에 매운 닭발 똥 때문에 놓쳐가지고 개욕 먹었지 자, 다 같이 잔을 높이 드십시오 아이고 대문은 놓쳤지만은 자 아이, 똥 때문에 계시면 될 짠 아이고 좋다 저희도 이제 좀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아마 잠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야, 나 자다가 가위 눌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들, 내항에서 한 7, 8일까지 좀 파볼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직은 감성돔이 맛도 좀 덜하고, 아직도 큰 거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감성돔 조금 이따 할게요. 진학스는 하고. 아직까지 돌돔이 나올 때 돌돔을 더 잡아야 되니까 오늘 뭐 제가 천의 닿지 못해서 못 잡았네요 그거 자 내일은 반드시 잡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캠낙새끼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봐요 여러분 잘 자요 뿅